사 쪽제비 대장놈을 사격하려던 불지 유코놈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또 금세기는 앞으로 어떤 위험한 일을 겪게 되겠는지 그럼 우리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불지 유코, 잠깐 만납시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축전장에 간 불지 유코가 체포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불지 유코가? 그럼 실패? 빨리! 축전장에 간 대장님이 어떻게? 축전장에 간 건 가짜 대장이래. 그럼 이건 진짜 대장이구나. 빨리! 홍통구리가 뻗어졌단 말이지. 대장부대 안에 박아놓은 우리 배가 중요한 소식을 보내왔다. 야, 훈련을 다 고쳐라. 듣거라. 나는 오래전에 대장놈과 갈라져서 바다 건너 여기 돌산으로 들어온 때로부터 지금까지 오늘과 같은 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때는 왔다. 대장놈이 뻗어진 이 기회 그놈을 아예 제끼고 대장놈의 전체 부대를 몽땅 타고 앉아야 한다. 두 부대의 역량을 다 걷어지고 내가 대장이 되면 앞으로 꽃동산을 단숨에 삼켜버릴 것이다. 뭐? 돌산 참모장놈이? 자료에 의하면 그 참모장놈이 대장놈을 제끼고 두 부대를 다 걷어질 음모를 꾸민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리저리 대장놈과 갈라진 적재비 참모장놈이 등지를 틀고 있는 돌산입니다. 참모장놈은 바다 건너 있는 대장놈의 부대 안에 반란 무리들을 이미 박아놓았다고 합니다. 그 참모장놈이 적재비 대장놈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더니 끝내. 그렇단 말이지. 만약 두 부대가 합쳐져 놈들의 역량이 커지면 꽃동산이 커다란 위험으로 된다. 놈들의 흉계를 짚으셔버려야 한다. 빨리 금세기를 찾으시오. 그한테선 응답신호가 없습니다. 금세기가 마지막으로 전파를 날린 장소는 허수가 주변입니다. 허슴도 지청설병을 이미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허수가 주변이라. 허슴도치가 가하다는지 알아보시오. 알았습니다. 공대장, 그래 꽃동산에 둘째 유코를 보낸 것은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인데 어떻게 세우나갔어? 까까까,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싫다! 그걸 알아내지 못하면 특공지장 자리를 내놓을 줄 알라! 특공대에 나타났던 놈은 경호대장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알아보란 놈들은 왜 소식이 없어? 생지요, 사오! 아까 명연계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 알아봤는가? 네, 휴양 갔다던 그곳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호대장의 승용차가 호수가에 그게 박혀 있습니다. 뭐? 호수가? 아, 그놈이 틀림없구나. 까마귀! 까마귀! 빨리 호수가로! 경호대장, 오늘은 내 손에 걸려들었지. 이놈이 어떻게... 자, 대장님 앞에서 계산할 게 있다. 이놈이 무슨 기미를 찾구나.
우리 세력은 무승부로 끝났지만 오늘은 의림없대 무연함. 알겠다. 내가 먼저 붙들어다 상을 타야지. 연원! 금세가! 야! 거슨같이! 야! 내가 어떻게 지휘부에서 멀리서 왔어? 그래. 꽃동산에서는 참모장놈이 대장놈을 제끼려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놈들의 작전을 파탄시켜야 한다고 방금 보존이 왔어. 그래? 대장놈이 거느리는 숱한 부대들 중에 반란 무리가 있는 줄은 몰랐구나. 우선 그 우두머리가 누구이며 어디에 둥지를 틀고 있는지 알아야겠어. 금세가 우리 이번 임무를 잘 수행하고 함께 꽃동산으로 돌아가자. 자, 그럼 다시 만나자. 춘다군이 품을 멀리 떠나 흘러간 저 그 이나나 꿈결이나 꿈결이나 안기고 싶은 네 그리운 것이야 그리운 것이야 다정한 동무들 기다리는 곳내 품에 돌아가리라 이놈 어디 두고 보자. 아. 대장님은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병원에? 우선 경비부터 강화하자. 차렷! 듣거라. 대장 각하가 병원에 있는 기회에 각하의 목숨을 노리는 나쁜 놈들이 있을 수 있다. 경비를 10배로 강화라. 경호대장 차라구나. 이 사진기 안에 특수사진기가 떠있는 줄 몰랐을 테지. 빨리 또 꼬미 걸려가자. 내 승인 없이 대장 각하에게 접근하는 놈은 무자비하게 쏴갈기라! 알겠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려는 놈들이 분명 대장놈을 노릴 텐데. 각하! 아, 물망초가 어떻게? 경호대장님, 대장이 있는 병원 주변에 경비를 강화한 걸 알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 놈이 눈치를 챈 게 아니야? 반란을 일으켜 작전을 성공시키자면 대장놈부터 제껴버려야 할 텐데. 에이, 그놈을 당장! 아, 죽일 게 아니라 이용해야 합니다. 자, 밀어보십시오. 어? 그럼 그놈이 꽃동산 종찰병? 이렇게 합시다. 어. 아까 전화가 왔습니다. 나 경호대장이다. 난 꽃동산 종찰병을 찾았어. 넌 누구야? 나 말인가? 경호대장에 대해서. 아니, 꽃동산 정찰병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집이지. 지금 내 손에는 너를 정살시키고도 남을 중요한 자리들이 있다. 살고 싶거든 당장 이 어지점으로 오라. 만약 같은 생각하면 재미없다는 걸 명심하라. 이건 분명 반란 무리놈들일 것이다. 이 어지점이라면 그 어떤 부대도 없는 깊은 산속이 아닌가. 거기로 간다는 건 위험하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다. 뚫고 들어가 놈들의 음모를 파탄시킬까. 네 놈들일까? 뭐야! 카카! 이 여지점은 저쪽인 듯이야. 자, 어서! 놈들이들이구나. 고슴 너치한테 어떻게 연락을 한다? 그래, 비켜라 이놈들! 아, 버리지 마십시오! 어? 경호대장, 우리의 비밀을 위해서 잠깐 쉬어야겠습니다. 야, 이제 들이라! 어? 저놈들이?
어디 보자. 아, 경호대장인가? 이 경호대장 앞에서 얼굴을 감추는 걸 보니 혹시 당신이 꽃동산 정찰병이 아니오? 날 보고 꽃동산 정찰병이라. 뒤를 돌아봐. 이놈들이 둘째 유고로 추격했다는 걸 다 알고 있구나. 어떻게 할 것인가? 너 필름을 도깨비 대장이 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알고 싶지 않은가? 알고 싶거든 우리의 여기에 응해야 한다. 우여구란 무엇이오? 오늘 밤 9시 대장에게 접근할 수 있게 병원으로 통하는 특별 비상문을 조용히 열어놓으라. 그러면 내 목숨은 담보될 것이다. 밤 9시? 비상문? 어서 말해. 알겠어. 숨이나 좀 돌리면서 생각해봅시다. 좋다. 야, 경호대장을 조용한 곳에 모셔라. 자, 갑시다. 잘 생각해 보시죠. 구라! 도꼬미! 도꼬미다 말이지. 꿈이다. 그런데 여기 반란 무리를 지휘하는 놈이 과연 어떤 놈일까? 가만, 병원으로 통하는 특별 비상문이 있다는 걸 아는 놈은 특공대장과 수색대장 그리고 나밖에 없지 않는가? 특공대장은 호수가에서 죽었다. 그렇다면 수색대장? 분명 그놈이다. 교활한 놈. 그렇습니까? 너희 대장을 찾으라. 대장님, 경호대장이 만나자고 합니다. 알겠다. 금세기가 어디 있을까? 그래, 생각해 봤는가? 이제 숨바꼭질을 그만두는 게 어떠소, 수색대장? 역시 중철병답구만. 야, 대장으로 안내하라. 자, 갑시다. 촬영기? 그렇지. 저기에 이 도꼬미굴의 비밀이 모두 찍혀 있을 수 있다. 그걸 빼서 대장님한테 보여줘야 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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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라! 그 놈이 어느 쪽으로 뛴다! 어느 쪽을 막으라! 금세기가 거슴도치가 거슴도치야 금세기가 저쪽으로 야야야야 빨리빨리 찾아. 거슴도치야, 넌 여기서 밤 9시가 되면 대장님은 본부를 포사격해줘. 포사격? 야야야 빨리빨리빨리. 그래야 놈들끼리 싸움을 붙일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알겠어. 밤나무골에 네 차가 있어. 자 그럼. 이 놈들아. 야야야 빨리빨리 따라와. 무엇이? 놓쳤다고? 에이씨! 야! 이 도꼬미굴의 비밀이 새나간 이상 우리가 선선을 써야 한다! 빨리 포도를 끌어내라! 하하! 저, 헛소리를 낸다는 건 이번 작전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응? 은밀히 접근하여 대장놈을 깜짝같이 잡아내야 합니다. 좋다! 습격전을 들이밀자! 습격자 마요! 귀엽고 벗소리를 내야 한다. 하나, 셋! 이건 또 뭐야? 야! 이 생쥐새끼들아!
이 두공 대장도 몰라봐이 죽여버릴 테다. 님들 어디 두고 보자. 대장 각하 비밀이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알아냈습니다. 공대장을 들여보내라. 뭐야? 경호대장이 꽃동산 정찰병이라고? 예, 틀림없습니다. 그놈이 둘째 유골을 추격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놈을 꼭 잡아내겠습니다. 닥쳐라! 그놈이 정찰병이라면 지금쯤 꽃동산에 가 있을 게다. 멍텅그리. 예이! 카카, 경호대장이 왔습니다. 응? 응? 이놈은 꽃동산 경찰병이지. 카카, 저는 언제나 카카의 경호대장입니다. 닥치래! 네놈이 우리의 비밀을 꽃동산에 알려주었다는 걸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어! 예! 특공대 비밀이 새나간 책임을 나한테 넘겨 씌우자는 거요? 카카! 지금 우리한테는 돌산에 있는 참모장놈의 지시를 받고 대장 각하의 생명을 노리는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이 특공대장놈도 각하를 노리고 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뭐? 그런데 경호대장의 승용차가 어떻게 호수가에 있었는가? 대장 각하를 지키자면 이 경호대장부터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휴양 갈 때 반란 무리가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거짓말 마라! 그런 놈들이 어디 있어? 어디? 누구야? 보십시오, 카카. 저놈이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장 각하! 이것이 대답할 것입니다! 각하! 반란 무리를 지휘하는 놈이 바로 이놈입니다! 야! 오늘 밤 9시까지 대장놈을 제껴버려야 한다! 본부에 있는 특공대에도 우리와 손을 잡고 있는 놈들이 있으니 겁낼 건 없다! 수색대장이? 각하가 그처럼 믿던 이놈도 수색대장과 한당이 되어 각하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 거짓말이다! 예! 야! 믿는 도끼 발짝 눈찍는다더니 이놈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대장 각하! 이제 9시면 저놈이 각하를 지킨 것으로 알고 반란 무리가 여기로 포사격을 할 것입니다.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야야, 행동하라. 맹자주로. 무슨 대치가 해냈을까? 썩었구나. 아! 야, 어서 마무리. 카카, 염려 마십시오. 제가 막겠습니다. 업병 변이석을 쏴. 대장, 넌 역시 용맹하다. 대장이 너 죽어봐라.